오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설교의 뼈대 중에 들어가는 부분들 가운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참 많이 다릅니다. 외모도 물론 다르지만 지향점이 다르고 또 기호가 많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호기심, 좋아하는 부분들, 싫어하는 부분들 많이 다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서 떠들어댑니다. 무엇일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랬고 저랬고 뭐 온 세상 다 구한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영웅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것 듣는 여자분들은 지루해 죽겠는 것입니다. 비슷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축구입니다. 남자들은 뭐 하여튼 축구하면은 사죽을 못 써 흥분이 여기까지 됩니다. 여자분들은 저 뭔 재미로 저 얘기를 하나 그렇게 쳐다보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남자들은 제일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여자분들은 가장 지루해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러분, 군대, 우리는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물론 한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한 몸도 초계처럼 던질 수 있다. 이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가 문제가 심각하다. 집마다 아들 하나씩만 그냥 낳고 그렇게 외아들로 키우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기 때도 애지중지하지만 이제는 장성해서 군대 간 아들도 역시 야 이거 정말 다치면 어떡하나 엄마들이 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일에까지 간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위험한 일을 그래서 아예 장병들을 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겠다 싶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 아들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지휘관들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지휘관 세계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엄마들의 민원 전화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무려 3년 연속 동안 수류탄 투척,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만 수류탄 투척 훈련을 3년 동안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의 경우에 불상사가 나타나면 이거 후폭풍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랴. 이 엄마들 그렇게 득달처럼 또한 막 달라붙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류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그거 손에 못 잡아보고 제대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장병들이. 또한 소대장 찾아와가지고 나 마음이 힘들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훈련 열회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야간이 되면 야간 행군도 있고 야간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그 위장 크림을 쫙 시커멓게 바르지 않습니까? 꼭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요. 나 민감성 피부예요. 못 바른다는 것입니다. 바르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한 거지요. 무슨 일이 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할 때, 군인이 군인답지 못할 때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선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유한한 인간이고 부족한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시험받고 넘어지고 깨지는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어떤 분은 거룩 그러면 고리타분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거 가능한 거지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느냐 이 생각합니다. 또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슬슬슬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합니다. 심지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됐지. 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분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의 소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껴서 그 허물 많고 유혹과 시험에 퍽퍽 쓰러졌던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 함께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때로 울고 때로 웃고 때로 기뻐하며 춤추며 때로는 분노하셔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욕도 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셨죠.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거룩에 대해 왜곡된 시야, 생각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담가거든요.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주제 이것은 우리들 크리스천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되는 타협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시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헬라어에서 지금 이 신약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로 이 헬라어에서 자식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 그 성품과 뭐 외모와 뭐 하여튼 습성 이런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 그러한 부분에 초점 맞춰 자녀, 자식이라고 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와의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자녀의 위치,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귀염 많이 받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 부모님은 우리 테크논이야, 얘는 우리 테크논이야, 우리 자식이야, 우리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과 같이 이것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기대를 가지고 얘야 너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너 참 좋은 거야 알았지? 하는 그 엄마 아빠에게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 그 순종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뭡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 누구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보혈까지 흘려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대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르고 얻은 것이기에 나의 의로운 행위도 나의 어떠한 모습도 아닌 예수의 피값의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이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최선으로 경주하며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차원의 거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어진 지위적인 거룩함, positional holiness, 지위로서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되 거룩한 지위, 흠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쳐주시는 지위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저희 가정을 예로 들게요. 저는 1993년도 5월 15일 27살 동갑의 박영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는 바로 오늘 요 밑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둘이서 함께 살아오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약간 너무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동그래졌는데 결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27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고 이 결혼식 도대체 이거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주례 목사님께서 저한테 신랑 내려가서 이제 신부 데려오라고 내려갔습니다. 신부가 장인으로는 팔 딱 끼고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를 딱 정중하게 드리고 데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백지 상태고 머리도 지금 하얗게 됐고 막 하여튼 긴장도 너무 돼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뺏어왔습니다. 지금도 죄송해요. 그것이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26년 차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결혼했을 그 당시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한 이 순간 제 아내는 아내로서의 지위에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제 아내, 그때도 제 아내, 지금도 제 아내입니다.
결혼 50주년이 되는 그날이 되면 제 아내가 과거보다 더 제 아내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저도 제 아내에게 남편, 제 아내도 저에게 아내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에는 이 지위적 거룩함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저와 제 아내를 예로 들겠습니다. 결혼 전에 저나 제 아내는 서로 다른 사람과 데이트도 하면서 사귈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닙니까? 20대 청춘남녀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일단 결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그 일체의 행위를 이제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나 제 아내는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에 어울리는 행위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했던 혼인서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거룩한 행위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해요. 아유, 은혜가 다 우리를 덮어 인도하고 있는데 뭐. 다 은혜인데 뭐.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얻은 구원이 빛나도록 하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내 삶에 꽃피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요. 그것이 이제는 거룩의 행위를 할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지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는 이 지위적 차원의 거룩과 아울러 행위적 차원의 거룩이 함께 손붙잡고 이 두 자매가 얼싸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두 번째요, 행위적 차원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DNA 구조를 이것을 규명을 하고 그 덕분에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문매를 맞았습니다. 과학계로부터 거의 퇴출되다시피 됐던 그런 일이 있어요. 흑인은 지능이 낮다. 우리가 흑인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흑인을 종업원으로 써본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아주 질라진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매장될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자기 발언을 아, 내가 이거 실수했다. 나중에서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여튼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얼마 전에 또다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지능을 결정하는 그러한 유전자가 이거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제임스 왓슨 박사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자신이 속한 연구소의 명예직에서도 완전히 이제는 박탈당하여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 노벨상 수상자다운 모습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크리스천도 많은 경우에 이와 같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할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 시끄럽게 하는 일들 보면 거기 다 크리스천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그 뭐죠? 스카이 캐슬. 거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집들 살면서 자식들 하여튼 그 최고 대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그룹들 사이에서 권사님 이러고 하여튼 거기 십자가 걸려있고 다 기독교인들이 꽤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영이 그대로 되는 거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1회 국회인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단에 섰습니다. 재헌의원들이 쫙 바라보고 있는데 첫 일성,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략하고 우리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에도 없던 즉흥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서 그때 재헌국회의 의원이 됐던 이윤영 목사님이자 의원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중략하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요, 10분가량 이어졌던 기도랍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시민단체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여기가 교회냐 이러면서 하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 하여튼 또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불 집회하면서 여기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또 들면서 하여튼 시끄럽게 되면서 문제가 많았겠죠. 여러분, 당시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9%가 불신자 또는 타종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건국의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 신중하면서도 믿음의 원칙을 따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목도했기에 토를 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의원들조차도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선한 영향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하신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전서예요, 1장. 그런데 베드로 전서 마무리하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 곧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거룩한 삶, 우리로 구별된 삶,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우리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활력체력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너무 출출했습니다. 꼭 이상해요. 저녁을 조금 먹긴 했는데 배부르게 먹으면 이제 금요체력에 좀 지장이 가기 때문에 대충 조금 먹거든요. 허기 없앨 정도. 근데 문제는 꼭 금요체력기도회 끝나면 허기가 확 밀려옵니다. 그날도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결국 통닭을 먹었습니다. 먹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배고프다 해서 먹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통닭을 집에 가서 12시 넘은 시간에 먹고 밑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난 안 주냐 이래서 개도 주고 하면서 같이 다 먹었는데 마지막 닭다리를 뜯는 딱 뼈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먹었을까? 왜 식탐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얼굴이 발덩이만 해지고 눈이 퉁퉁 붓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배가 살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통닭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답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제 자유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왜? 저는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여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얽매인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죄의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대하여 나는 너를 끊어버린다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그 죄악을 거부해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욕심과 불순물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헬이라고 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귀족이에요. 그러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이 비어봄이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어찌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그렇게 못되게 사니 인상이 아주 더럽고 아주 악당의 얼굴입니다. 이 조지 헬이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아름답고 성품이 너무 고결하고 너무나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자기를 보니까 어울리지를, 이건 절대로 못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내 사랑을. 그렇기에 이 조지 헬이 작전을 폈습니다. 거룩한 성자의 가면을 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자와 함께 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그래서 결혼에 꼬리 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헬이 방탕하던 시절 놀던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건 위선자야.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 내가 너를 다 아는데 그렇게 네가 가면 뒤집어 쓰고 아닌 척해? 내가 너의 가면을 벗겨서 만천하에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리라.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조지 헬의 가면을 확 잡아채 땅바닥에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가면을 쓰고 선한 일, 착한 일,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이 조지 헬의 가면 뒤에 얼굴 모양이 진짜 그 성자 가면의 모습 그대로 바뀌어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의 가면 쓰고 성자처럼 살다 보니 성자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성령께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랑방탕, 과거에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목표로 삼고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야,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그러한 변화의 급진적인 레디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거룩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다 보면 얻는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나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좀 원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나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 정말 좀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 원하는데 아, 왜 나는 그런 거 못 경험할까? 아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기에 열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문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위적인 거룩함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의 행동적인 거룩함, 너희가 나의 계명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내가 나를 너에게 드러내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과 계획을 우리 앞에 청사진처럼 쫙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이것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실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놔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잘 살아본다고 애쓰면서 늘 시치프스에 돌덩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다시 원점으로 굴러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거룩으로의 초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거룩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내 어떤 부분을 거룩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물질인지, 그것이 나의 시간 관리인지, 그것이 나의 정욕의 부분인지, 그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무너진 부분인지,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 태도에 어떠한 깨어져 버린 부분인지, 성령님께 그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위대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주가 행하신 일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한 포기의 풀과 같지만 이런 연약한 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 하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
온 땅에 주인 되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넓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이름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하나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내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었다지는 나는 오늘 뛰었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뛰어나지는 나는 오늘 뛰어나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인파로 하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지위적인 거룩함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구원의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는 행위적인 거룩함으로까지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빛내고 또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즐기고 나누고 베풀라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으로의 길로 그 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인생 통하여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생일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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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표현 자리와 생활의 자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자리와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 나의 모든 소명 중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며 주로 예수께서 닮아가는 자리가 필요 없어서 얼굴의 초대에 믿음으로 마주하여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리고의 생명한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사 주여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과 꿈을 소유하고 그 성들이며 나가게 하시며 예배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의 초대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과 연약함 속에 휘청거리며 주님의 말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넘어졌던 그 자리 유혹에 굴복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와 승리케 하셨는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하게 임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무거운 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풍성한 축복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며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